네, 1부에 이어서 2부에는 본격적으로 기독과학 교사들이 교과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해석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교수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네. 질문들은 특히 화학에 대한 질문들이 아, 대부분인데요. 예. 화학이 다른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랑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예. 화학은 일단은 물리학과 생물학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구 이제 대상의 크기로 비교하면요. 물리학은 이제 소립자까지 연구하잖아요. 소립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 반면에 이제 생물학은 거대한 이제 생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 이제 중간 영역에 화학이 이제 놓여 있죠. 화학은 원자나 특별히 이제 분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분자 사이즈는 그 중간 영역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물리학적인 원리들을 직접 생물학에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원리를 어떻게 생물학에 네. 적용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화학에 있는 화학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분자 간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생물학에 또 적용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생물 시스템을 더잘 이해할 수 이제 있게 한다. 그러니까 화학은 어떻게 보면 양쪽 다리에 이제 걸쳐 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또 유용하다고 네.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화학을 하게 되면은 또 물리적인 개념도 필요하고 또 생물학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지식이 필요하고 뭐 그런 다 학문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화학이 정말 다른 인적 과학 학문들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 같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교육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간추려 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법칙들과 그 이론들이 왜 그렇게 존재하는가입니다. 예를 들면 원소 결합의 다양한 종류,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동위 원소의 존재 이유 등입니다. 조물주인 하나님의 깊은 그 의미와 우리가 그 뜻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교사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뭐 제가 아는 한 한번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양하죠. 원소 결합, 그죠? 원소 참 신기한 것이요. 원소 종류는 지금 인공적으로 만든 것까지 해서 한 110개가 넘거든요. 좀 넘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흔히 쓰이는 것은 얼마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서로 조합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다양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이제 그 다양하게 결합하는데 그 결합하는 양상 자체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화학 결합은 매우 이제 그래도 이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크게는 공유 결합이 있고 이온 결합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더또 나누게 되면은 어떤 배위 결합도 있고요. 또 금속 결합, 또 수소를 매개로 한또 수소 결합 그렇게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아주 다양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화학 결합은 아니지만은 또 분자가 있으면은 분자 간에도 인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원소 종류도 이제 다양하고 또 이제 그 화학 결합이 그런 양상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수많은 이제 분자 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도록 하셨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양성을 좋아해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걸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도 다양한 사람이 있고 또 모든 만물이 그죠? 뭐 개나 고양이, 그 식물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제 다양성을 좋아하신다. 이제 만약에 이제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면은 그 여파가 이제 사람에게까지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일단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자연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인위적으로 그런 다양성을 해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종을 우리가 아예 그냥
멸종시키면은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너무 그 뭐랄까요, 뭐 늑대가 많다. 그래서 그걸 다 죽였더니 너무 이제 사슴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이제 증식을 해서 오히려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면은 할때 그런 해로운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근본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다양하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다양성을 즐기게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두 번째 질문이 동위원소에 관한 그런 질문이셨나요? 그죠? 그렇죠. 원소가 있는데 원소는 110여 개가 있지만은 각 원소마다 동위원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제가 믿기로는 아마 모든 원소에 다 동위원소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요. 동위원소라는 것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은 중성자 수가 다른 거.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가 수가 다르면은 이게 동위원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양성자 수만 같으면요, 같은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탄소만 봐도 이제 양성자 수는 6개고 다 동일하고 중성자가 6개, 7개, 8개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양성자 수만 같으면은 모든 물리학적 성질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치거든요. 그러면은 왜이 동위원소가 존재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동위원소를 이 자연계에 만들어 두셨을까? 근데 동위원소의 그 활용도를 보면은 그 이해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동위원소들이 방사능을 띠고 있죠. 근데 이 방사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의학과 공학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그죠? 방사능 진단이라고 아주 그 의학에서 없어서는 안될 분야가 있죠. 그죠? 질병을 진단합니다. 또 그걸 이용해서 치료 가능하고 또 동위원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200 이제 질량 수가 235와 38이 있는데 238이 있는데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쓰이지 못해요. 애석하게도 질량 수가 235짜리가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동위원소를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또 동위원소를 통해서 연대도 측정하죠. 우라늄법도 있고 또는 뭐죠? 탄소 14 동위원소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복잡한 화학 반응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음식물을 섭취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내부에서 소화가 돼서 어떻게 가느냐? 우리 인체 내는 수많은 그런 말하자면 회로가 있어요. 회로. 그럼 근데 이제 그걸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동위원소법이 아주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이 물과 이산화탄소가 적어야 되는 것이죠. 산소가 되고 또 뭐가 되죠? 그런 탄수화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탄수화물에는 산소가 들어가는데 이 산소가 CO2 이산화탄소 왔을까 아니면 물에서 왔을까 이제 그런 것을 동위원소로 아주 완벽하게 다 밝혀냈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용도로도 우리가 쓸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말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교수님의 깊은 고민이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양한 것들을 그 기독교 세계관인 관점에서 잘 활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은 물질의 근본과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아주 고대 때부터 물질이 어디서 왔을까 고민했었는데요. 그리스 시대부터 물질의 궁극적인 최소의 존재, 가장 작은 입자에 대한 탐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가설을 제시하고 실험으로 입증하려는 인간은 왜 그렇게 근본적인 입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예, 제 생각은 그렇게 이제 탐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만물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리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것을 나름대로 깊이 있게 탐구를 했어요. 그 탐구할 때 이제 그것은 다 논리적으로 이제 탐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했고,
누구죠? 사원 소설을 주장한 분이 엠페도클레스죠, 그죠? 물, 공기, 불, 흙 그렇게 사원 소설을 주장했고 이게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어쨌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닌 걸 밝혀졌지만은 어쨌든 사람에게 주신 그런 탐구 정신, 이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 전지전능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이제 내재해 있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저는 이성이고 또 탐구 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또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는 어떠한 질서를 보여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질서를 탐구하도록 이제 사람에게 그 정신을 저는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문화 명령이죠.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런 문화 명령인데요. 비록 이제 사람이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남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를 만물을 탐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춰 놓으신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이용해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그 탐구 정신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 이제 그런 탐구 정신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도 이제 그 탐구 정신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질문들은 필연적으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입자를 찾아가게끔 해요. 그죠?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질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나무가 있다. 나무를 구성하는 건 뭔가? 그러면 일단은 잘게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계속 나누다 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입자. 상태, 입자에 도달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점은요. 그럼 과연 궁극적인 입자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 여부죠. 그죠? 또 그런 입자가 존재한다고 다들 동의를 해도 그런 입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이 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최근 물리학의 경향은 어떤 양자 요동이 있어서 이것으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동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뭔가 요동이라는 그 어떠한 그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도 결국은 존재하는 그 무엇이죠. 그 요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공간에서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그럼 과연 그 공간은 공간이라는 또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과학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이걸 이제 부정하고 있죠. 과학에서 무에서 유가 나온다. 그 자체는 이제 전혀 이제 과학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인가 우연인가 그 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사실은 금방 생각하면 금방 이게 허구라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과학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존재했느냐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그것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바로 기원에 대해서 물질의 기원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의 기원 모든 것이 기원에 대해서는 과학이 말을 할수 없다. 근데 그것은 그 최초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원형의 모습은 하나님 형상이기에 인간의 탐구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탐구심이 완전체가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위 답변과 어느 정도 겹치는데요. 네 번째입니다. 입자의 종류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견될 수 있으나 입자의 기원은 과연 논할 수 있을까요?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원이죠. 그죠? 입자의 네. 기원이든 뭐 생명의 기원이든 이것은 과학이 논할 수 없다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과학은 그것은 이제 과학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존재하게 만드는 원인, 거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은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